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르죠? 네, 원피스예요. 빨간색 원피스에 또 하얀 선글라스. 제가 선글라스 끼고 어디 갈 일이 없습니다. 네, 여행도 다 미뤘고요. 다 이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몇 번 쓰고 했죠. 제가 먹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 황영웅 씨 노래에다가 말씀도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샷 영상을 올려보고 오늘 또 감사에 대한 거를 제가 늘 저는 뭐 이래요. 제가 좀 아우 이거 손이 아파서 좀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아우 힘들어 하다가 아니야 감사해 남편인데서도 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왜, 못 때문에, 막 이래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 뭐 좀 아마 척하면 상처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그래요. 40년 이상 살았으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렸죠. 세 가지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찾다 보면은 말도 없이 많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감사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 영상에 띄웠듯이. 눈을 뜨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그죠? 걸을 수 있는 것도 다. 또 이렇게 또 뭐 사지가 멀쩡하니까 또 이렇게 또 뭐 멋을 부리고 또 선글라스도 끼고 머리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손이 아팠을 때 여기 머리 이쪽을 못 만졌잖아요. 이거 지금도 여기 해서 이렇게 올려서 뒤에 드라이를 하려면 이게 쭉 뻗는 게 이게 이제 안 돼요. 드라이를 하려면 이게 쭉 뻗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올려서 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 그래도 그 정도 이 정도 되는 것도 또 지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진짜 감사한 거죠. 이 정도 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찾다 보면은 다 감사해요. 비록 학고방에 살다 하더라도 내가 내 한몸 누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저는 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또 이것도 또 감사하고 그죠? 오늘 또 아이들한테 또 갑니다. 뭐라 할 때 또 가는 것도 또 감사해요. 걔네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뭐 또 이렇게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겠어요? 안 찾죠. 우리가 원래는 내일 아침에 일찍 가기로 했거든요. 사실 약속하기를.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할미랑 또 이틀 밤을 더 자고 싶으니까 하룻밤 더 자고 싶으니까 하루를 빨리 오면 안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지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저기 치즈 토스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치즈를 넣어서 버터를 넣어서 또 그걸 넣어서 사다냐지. 그거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꼭 자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일찍. 그렇기 때문에 할미가 토요일 날 오면은 안 되니까 저녁부터 와서 그걸 준비를 해라 이거지. 네, 다 자기 속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귀엽잖아요. 찾아주고 또 오라 할 때 또 찾아가고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 기도 중에 우리 가족을 쉬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대가족이었을 때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사촌들도 다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사촌들은 가족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직계손만 가족인 거예요. 직계손만. 글쎄요. 여보 우리 가족이 적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문도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막 다 그냥 뭐 다들 학고방에 살았으니까 여름에도 발 하나 치고 그냥 잤죠. 온 식구가 다 모여서 대문 다 열어놓고 자도 도둑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려면은 담 그까짓 거 수절 넘어요. 문 아무리 잠가봐도 소용이 없어요. 대문이라고 있는 거 잠가봐도 소용없어요. 담을 높이 쌓는 집은 부잣집이나 그렇게 쌓죠. 담을 누가 이렇게 높이 쌓습니까? 담 높이 안 쌓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때는 막 이웃 사촌도 가족이었고 사촌들도 가족이에요. 사촌에 뭐 육촌에 칠촌까지 뭐 다 가족으로 쳤죠. 우리 가족이야. 우리 먼 친척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족을 따져보니까 진짜 없어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손주 손녀 그러니까 사위 그리고 우리 사돈 어른 두 분 그리고 나 우리 오빠 지금 이렇게 가족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조카
그게 가족인 거예요, 피부치라고는. 지금 이렇게 왕래를 하고, 오빠는 왕래를 하고, 또 그래도 조카는 가끔 전화도 하고, 톡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이 되죠. 그처럼 이렇게 가족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감사는 항상 우리 생활 속에 넘쳐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요. 네. 항상 힘들어. 아우, 힘들어. 오늘은 멍하니 있고 싶다. 근데 멍 때리는 것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나가서 햇볕을 20분 이상 쐬십시오. 저도 어저께 햇볕을 좀 쐈어요. 햇볕을 쐬면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또 고양이도 만나잖아요. 고양이도 만나고 예쁜 꽃도 찍을 수 있고 또 점점 무성해지는 숲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황영웅 씨의 천년지기. 우리는 천년지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주님의 핏줄을 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지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시는 애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운 날씨에 저처럼 집에서 한번 선글라스 끼고 그냥 이렇게 흔들거리세요. 그것도 기분 전환으로 괜찮아요. 네, 이것도 감사죠, 뭐. 네. 오늘 여기까지 또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